네,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20번 내신 대비 영상입니다. 주장하는 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최선을 다하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노력을 하면 돼. 실제로 그러냐는 거죠. 아닐 수 있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우리 능력 바운더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바, 그 안에서의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I'm sure. 나는 확신한다. You have heard something like. 너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If you just persist long and hard enough. 뒤에 있는 부사로 병렬 구조화 되어 있는 녀석을 묶어보면 일단 오랫동안 그걸 hard enough 충분히 열심히 일만 한다면 네가 열심히만 계속해서 버텨나간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다 라는 이야기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hard인데 칠판 이쪽을 좀 보시면 hard라는 단어가 보통 어떻게 많이 쓰이죠? hard는 회용사라는 부사 둘 다 열심히 부사로 위에 있는 건 이제 하드는 열심히라기보다는 그 힘든 정도의 의미로 많이 쓰여지죠. 힘든 열심히 이런 의미. 근데 여기서 ly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드에다 ly를 붙이면 그때의 뜻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죠? 부사로서 좀처럼 뭐뭐하지 않게 라는 준부정어로 쓰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 하드에다가 ly를 넣어놓고서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동시에 요거 적어놓으시고 동시에 돌아오시면 enough란 단어는 항상 뒤에서 꾸며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nough hard가 아니라 hard enough long enough가 맞죠? enough long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부사 enough가 뒤에서 꾸며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erhaps you even made similar assertion. 너는 심지어는 비슷한 단언, 단정적인 말을 비슷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To motivate someone to try harder.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동기부여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해봤을 것이다 라고 적혀있는 거죠. Of course, 물론 words like these 이런 말들은 sound good, 좋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투,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것도 좋게 들리지만 surely they cannot be true. 확실히 얘기해서 엄정한 이 세상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진실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쵸? 딱 보면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아니다 이거지. Few of us, 우리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사람이 되고 일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Can become 나왔고요.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관계대명사 이렇게 묶였죠. 우리가 되고자 하는 영화배우나 연예인이나 전문적인 프로선수가 될 수 있는 건 아주 소수야.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다 연예인 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건물주 하고 싶고요. 운동선수 호날두 막 메시급으로 막 살고 싶잖아. 안 돼. 네가 무슨 메시야. 그죠? 힘들어요. 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정하자 이겁니다. 빨간색 밑줄 친 문장 왜 썼을까? 맨 앞에 나와 있는 few 때문에 적었죠. few라고 함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거의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해보면 운동선수들, 정말 훌륭한 선수들은 아주 프로 중에서도 막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애들 중에서도 몇 명이 아주 유명해지는 거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 few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녀석입니다. 특히 이 빨간색 밑줄은 외워두시고 특히나 few of us, 이게 문장의 주어가 된다는 거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Environment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요소인데 환경적 요소가 있고 신체적 요소가 있고 심리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limit our potential, 우리의 잠재성을 제한시키고 narrow the range of things we can do,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범위를 줄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우리의 할 수 있는 것들을 줄여주는 거니까요. Trying harder, 좀 더 열심히 산다는 것은 cannot substitute,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For, 뭐에 대해서? 미초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재능이나 장비나 방법을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국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국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해리포터에 나온 주인공이라든가 혹은 축구선수라든가 뭐 가수 상당히 많죠. 자, 근데 영국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5천만 밖에 안 됩니다.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합하면 한 7,500만 밖에 안 돼.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국 사람들 되게 많이 알고 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친근하게 느끼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도 사람 누가 있어요? 간디 빼고 없어. 인도 사람 누구 알아요? 뚜룩뚜룩뚜룩 그 아저씨 알아요? 인도 배우 두 명 우리 모르잖아. 인도의 인구가 13억이죠. 우린 그 사람들 모릅니다. 그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그 자체가 뛰어나고 인도 사람들은 뛰어나지 않다. 과연 그러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했지만 이런 물리적인 한계 혹은 그런 장비가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평창올림픽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평창올림픽에 보면 동계올림픽에 나가는 나라 자체가 적어요. 왜? 눈이 없으니까. 아 근데 생각해보면 실내 아이스링크가 있으면 거기서 스케이트 타면 되잖아요? 돈 없는 나라들이 뭘 할 수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있는 나라 막 12등 뭐 25등 하는데 막 좋아요. 왜냐면 와 우리나라의 최초의 메달도 아니고 그냥 출전이야 그 자체의 의미를 둔다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아예 안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과연 스케이트를 타는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봅슬레이 팀 자마이카에서 막 눈도 없는데 연습해갖고 막 금연을 타고 막 그랬다고요. 능력이랑 상관없이 어떤 환경적인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요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장비를 갖춰주고 옆에서 알려주는 것의 유무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슬픈 이야기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건 다행이다. 북한에서 태어났을 봐요. 지금 영어 못 배우잖아요. 지금 주체사상 배웠어야지. 그렇잖아. 우리 얼마나 행복해요. 네,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단어 substitute, 대체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는 단어, 그리고 단어를 핵심적인 단어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어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this not lead to despair. 하지만 이것은 절망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become the best. 우리가 우리의 한계 안에서 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가수가 될 수는 없지만 전국 노래장 정도 나가서 우리 동네에서 가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운동선수가 안 되지만 내가 뭐 엄청나게 잘하지 못하지만 내가 뭐 스포츠를 하고 있는 사회인 야구가 됐건 농구가 됐건 축구가 됐건 조기축구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We try to find our niche. 원래 niche라는 단어는 벽감이란 뜻인데요. 자, 벽감이 뭐냐면 이렇게 생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쏙 들어가 있는 곳을 여기다가 뭐 화분도 놓고 그림도 놓고 하는 게 바로 벽감이죠. 우리 옛날 우리나라에는 여기다 이렇게 문도 달아갖고 이 안에 꿀단지 넣어놓고 막 그랬었는데 혹시 그런 한옥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벽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감은 틈새라는 뜻이고 적소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치 마켓이라고 쓰면 틈새 시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만지지 않는 영역에서 틈새에서 성공하는 부분 이게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거나 혹은 대단한 선수들이 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 나의 최선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니치가 되는 거죠. 요거 말고 좀 제대로 된 사진을 좀 찾아볼게요. 좀 비슷한 건데 샤워실 안에 이 안에다가 이제 넣어놓은 거죠. 벽 안에다가 이렇게 틈새를 더 놓고서 뭐 샴푸를 올려놓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바로 니치인데 요 단어에서 나온 게 파생된 게 틈새라는 개념인 거예요. 틈새라고 하면 요게 틈새도 있지만 요 부분은 남들이 건드리지 않는데 나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여기서 나만의 니치가 되는 것이죠.
질문 다시 돌아옵니다. We try to find our niche. 우리의 적소, 딱 적당한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By the time we reach employment age, 우리가 결국 고용하게 되는 이제 직업을 갖게 되는 나이가 될 때쯤이면 by the time there's a finite range of jobs. 그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finite range,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 핵심으로 찾겠습니다. Finite는 유한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많은 것이 아니라 유한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공을 선택해서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유한한 그 범위 안에서 존재하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니치를 찾아야 된다. 결국 헛돈 쓰지 말고 헛힘 쓰지 말라. 그냥 큰 목표만 하지 말고 너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그 여러분보다 좀 더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한테도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리자면 직업은 10년 전, 20년 전에 유망하던 직업들이 지금 유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망한 직업은 20년, 30년 후에도 유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보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뭐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영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1년, 2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디지털은 영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은 디지털 영원하지만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화이팅. 이 질문 읽어드렸어요. 자, 어쨌든 내용줄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니치를 찾아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들이 못하는 거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하지만 업계의 1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잘 찾기를 바란다란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들 몇 가지 좀 체크해드렸고요. 문법적인 표현들도 몇 가지 나왔기 때문에 요 글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기보다는 세밀한 내용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20번 질문 정리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